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 이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가장 먼저 개발되었던 ID3가 페이스리프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모델 S, X에서 페이스리프트보다 큰 변경을 했지만 ID3보다 2년 앞서 개발된 테슬라의 모델 3는 큰 변경 없이 5년 동안 판매해왔습니다. 내연기관차라면 풀 모델 체인지를 할 시간인데도 개발 후 6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에야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대표 기업인 폭스바겐이 추진하는 ID3의 페이스리프트 내용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강점으로 하는 테슬라의 모델3의 메이저 업그레이드 추진 방향과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요즘 전기차 서막의 시간을 맞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2015년에 발생한 폭스바겐의 디젤 GT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벌금과 고객들과의 화해금으로 약 30조 원 이상을 지불하면서 서둘러 전기차로 쉬프트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서가는 테슬라를 따라잡아야 하고 내연기관차에서의 리더십을 다시 찾아야만 했던 폭스바겐은 사운을 걸고 24년까지 330억 유로를 투자하여 29년까지 75개의 전기차를 런칭한다는 공격적인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9년 9월 폭스바겐은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이용한 ID3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발표하고 테슬라 모델 3보다 2년 뒤인 11월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었던 ID3가 벌써 페이스리프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델3 페이스리프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폭스바겐은 이례적으로 내년 봄에 런칭할 ID3의 페이스리프트 내용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풀 모델 체인지도 아니고 특별한 변경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홍보를 포함한 프리마케팅을 일찍부터 추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ID3는 양산 시점 기준으로 하면 3년 정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상품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판매 개시 시점이 20년 7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 그룹은 서두름의 연속이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플랫폼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하면서 코스트 다운을 추진해왔던 폭스바겐은 전기차에서도 서둘러 전용 플랫폼 MEB를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과 함께 위닝 샷으로 설정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은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19년 11월 ID3를 양산했지만 이 시점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칠 수가 없었고 계속되는 개발 지연으로 판매 개시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부터 강화되는 유럽 CO2 규제를 대응하지 못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ID3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할 수 없이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지 못하고 출하오 장착한다는 조건으로 20년 7월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디젤 게이트로 크게 실추된 이미지를 경험했던 폭스바겐은 20년 CO2 규제를 대응하고자 유럽 각국에서 ID3 판매를 푸시했습니다. 이름에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고객에게 인도된 ID3의 판매 대수는 CO2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해 폭스바겐은 규제치 대비 0.2g이 미달되어 2,500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21년 3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객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지난 영상 지금 폭스바겐 ID4를 구입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면서 1-9월간 유럽과 중국에서의 ID3의 판매는 전년 동기비 무려 45%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ID3 판매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페이스리프트한 내용을 보면 재원이나 성능 측면에서의 변경이나 개선은 없었고 그야말로 내연기관차에서 추진했던 페이스리프트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프론트 범퍼, 후드, 리어 램프 변경, 그리고 내장재의 고급화, 옵션 사양을 기본으로 변경한 정도였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6년 만에 코드네임 하이랜드로 모델3 페이스리프트를 내년 7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개발의 중점은 부품 수를 더 줄여 생산 코스트를 더 낮추는 데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추가적인 개선과 함께 외관의 일부 변경이 예상됩니다. 모델3 런칭 초기에는 전기차 모델이 쉐비볼트 정도였지만 지금은 50개 이상 모델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초고성능 버전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폭스바겐은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했던 페이스리프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좀 더 깊게 고객들이 불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ID.3 초기 개발에는 폭스바겐의 상품 기획 책임자가 그렸던 상품 전략, 가격 전략에 오류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기술은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SUV 트렌드로 폭스바겐도 소형차에 SUV차를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전기차 담당자는 테슬라의 모델3 따라잡기에 우선했다고 보입니다. 또한 미국 시장보다는 해치백 수요가 많은 유럽과 중국 시장에 중점을 두고 항속거리를 길게 하는 차를 먼저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ID 시리즈를 개발하는데 코스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해치백인 ID3를 ID4보다 먼저 개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이렇게 먼저 ID3 해치백 전기차를 개발하다 보니 내연기관차와 차별화되는 요소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일부러 외관에 액센트를 부여하는 디자인을 했지만 이 부분에 고객들은 칭찬보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후드와 윈드실드 사이에 놓여있는 블랙 밴드는 도대체 뭐하는 용도냐라는 의문도 많았고 전체적인 디자인과도 매칭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프론트 후드와 범퍼를 새롭게 했습니다. 후드를 길게 보이게 디자인했고 후드 양쪽에는 골프처럼 액센트를 부여했고 범퍼에는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범퍼 앞부분에 있던 하니컴 구조와 C필라의 옵션으로 적용되었던 다트 패턴은 거의 오더가 없어서 폐지했습니다. 리어 콤비 램프 구조에서 바디치기 램프에는 불이 들어왔지만 리어 테일 게이트인 램프는 더미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더미 구조에도 불이 들어오도록 변경했습니다. 해치백으로서 3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가격 전략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내연기관차와 같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목표 시점을 25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영업이익은 크게 아우디와 포르쉐에 의존하는 편으로 폭스바겐 브랜드의 영업이익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여기에 전기차로서 수익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에 개발자에게 코스트 다운 목표는 가혹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많은 사양들은 옵션으로 운영되었고 내장재는 값싼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칩한 이미지가 고객들 불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메이커들이 차량 경량화를 목적으로 전기차 바디와 부품에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ID3는 경량화를 통한 항속거리 증대보다는 코스트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내연기관처럼 강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코스트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 대시보드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0인치로 매우 작아서 존재감이 미약할 정도였습니다. 컴팩트 사이즈 해치백에 전기차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LG전자가 개발한 일반적인 액정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허드 사양도 개발했습니다. 벤츠 S클래스 등 고급차에 사용되는 허드는 비싸지만 색이 재현율이 90%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은 색이 재현율이 46%로 낮지만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재에도 많은 코스트 다운을 실현하다 보니 너무 싼 티가 난다는 고객 불만이 많았습니다. 3만 유로를 목표했던 ID.3 기본차 가격은 원자재 가격 급등, 세계적인 인플레 영향으로 독일에서 37,995유로까지 높아졌습니다. 가격과 내장 품질 수준의 언밸런스가 발생하다 보니 내장 고급화를 이번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인테리어 재질의 룩앤필이 많이 고급화되었다고 합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파트들도 소프트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용 태블릿처럼 보였던 LG전자의 10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도 12인치로 확대했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판넬을 커버하는 인조 가죽 사양도 옵션에서 기본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장을 고급화하고 많은 옵션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 코스트 부담은 누가 집니까?
폭스바겐이 흡수하면 좋겠지만 폭스바겐 브랜드의 영업이익률은 5% 이내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독일 시장에서의 ID.3의 최저 가격은 6,000유로가 인상된 43,995유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배터리 용량 변경도 없고 항속거리 증대도 없고 OTA를 통한 이렇다 할 새로운 기능 추가도 없이 내외장을 일부 변경하고 옵션 사양을 기본화하면서 6,000유로를 더 받는다고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게 될 것입니다. 18년 말에 발표된 아우디의 e-tron도 지난 11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Q8 e-tron으로 차명도 변경되었습니다. 내외관의 변경도 약간 있었지만 페이스리프트의 중점은 어디까지나 항속거리를 600km로 증대하는 데 있었습니다. 배터리 케미스트리를 변경하면서 배터리 용량을 증대시켰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첫 전기차들의 페이스리프트 방향에서 혁신적인 요소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테슬라를 타도하기 위하여 SSP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2.0을 25년에 적용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으로 이 계획은 5년이 후행되어 3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폭스바겐 그룹은 현재의 MEB 플랫폼을 개량한 MEB 플러스 플랫폼으로 중국의 니오와 테슬라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5년에 함부르크의 레벨 4 로봇 택시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개발을 추진하던 아르고 AI가 청산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스라엘이 모빌라이와 함께 개발하여 목표 시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지만 글쎄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연 폭스바겐 그룹은 테슬라와 중국이 니오 등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뒤따라가는 것도 벅차 보입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페이스리프트는 과연 어떻게 개발되고 있을까요?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개발한다고 하지만 내연기관차에서 몸에 익숙했던 관행을 버리고 혁신의 길로 들어서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